반갑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원내 부대표 문성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177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면에 위치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애!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비하 국민의회를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익표 원내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의총이 열린 것 같습니다. 원래 회의 같은 의총이나 회의를 너무 자주 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았고, 지난 한 달여간 의원님들께서 국감에 너무 애를 쓰셔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저런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당 정부 여당의 자료 고의 미제출, 그다음에 증인들 불출석, 그다음에 툭하면 제가 지금 국감을 12번째 하는데 주로 야당이 국회를 파행하는 건 봤어도 여당이 자꾸 이렇게 파행하는 거는 근래 보기 드문 일인데, 여당에 의한 파행이 국감에 있었다는 것도 참 독특한 국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애써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국정 전반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신 덕에 그래도 이번 국감이 국민을 위한 국감, 그 다음에 경제와 민생을 잘 챙기는 국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겸임상임위가 일부 남아있습니다. 여가위, 그 다음에 운영위, 정보위가 남아있어서 국감이 다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국감보다는 본격적인 예산 국회 시즌,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법안 소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10월,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 필요에 따르면 임시국회를 한 번 더 원포인트라도 열어야 될 텐데, 이번 연말까지가 11월 12일까지 법안 심사가 저희가 아마 어쩌면 21대 국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법안 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내년 연초나 총선 이후에 한 번 더 법안 심사를 하긴 하지만 대개 그 경우에는 조금 밀린 것들, 이미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들을 그냥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실질적인 법안 심사 심사는 이번 11월, 12월, 길게 보면 내년 1월 정도까지 한다고 보면 아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좀 더 우리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그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사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임기가 끝나간다고 해서 의미 없는 법안, 소위 비쟁점 법안이라고 해서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한 개라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큰 변화, 그 다음에 삶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법안들을 저희는 통과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지막 가면 법안 상임위별로 법안 통과율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하나만한 법안들을 막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통상 있어왔습니다. 제가 두 번의 마지막 연말 국회를 경험했을 때, 이번에 저는 의원님들께 간사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 우리가 상임위별로 중요한 법안이 뭔가 하나라도
통과돼서 아무 그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뭐 10개, 20개보다는 한 개라도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법안을 잘 선택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은 사상 초유의 그 저희가 듣도 보도 경험하지 못한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말 그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중심으로 또 예결위로 다 부담을 떠넘기기보다는 상임위 차원에서 훨씬 더 꼼꼼하게 예결위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몇 년 들어와서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임위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산 심사를 해줘서 그 내용이 그대로 예결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민생 문제 또 그 우리나라의 미래 그리고 국가 경제를 다 내팽개친 예산이다 저희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미래와 그리고 민생과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예산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제시하는 실질적인 민생 대책을 정부가 반드시 수용할 것, 예산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제안한 예산안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와 같이 대통령실에서 감나라 콩나라 하는 방안, 그런 식으로 예산 심사를 할 생각을 하면 아예 협의 자체를 안 하겠습니다. 여당과. 그래서 만약에 예산안이 제때 그 법정 시한을 못 지키고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하면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심사권에 대한 존중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법정 시한을 지키겠습니다만 그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두 가지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과 국민적 요구가 있는 민생 현안을 반드시 정부가 개정안을 가져올 것. 그리고 국회의 심사권을 존중할 것. 이 두 가지 원칙이 전제된 하에서 법적 기일을 우리도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예산 심사에 대해서도 이후에 우리 예결위 간사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예결위 간사께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 11월 달 나머지 정기국회 운영과 관련돼서는 박주민 운영수석께서 잘 설명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의 지난 한 3주에 걸친 국감에서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